살인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붙잡혔습니다. 더욱이 해당 남성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형을 살다 최근 출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40대 여성 B씨의 거절 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B씨의 집 앞을 찾아가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지난 25일 저녁에는 신곡동 B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여기서 일하지 마라, 차단을 풀고 연락을 받아라 등 B씨에게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5년 전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는 과거 B씨와 교제를 할 당시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이를 빌미로 B씨를 협박하다 또다시 교도소에 간 뒤 최근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